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 온도를 높여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눈도 내리고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이웃분들께 이런 연탄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 마음 함께 나누고 하니까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골목길에서 실제로 저런 자그마한 집에서 살고 그랬었거든요. 예, 또 연탄도 떼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태까지 거의 2년간 봉사를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약간 보람차고 기쁜 마음입니다. 나눔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눈다. 내 마음을 아니면 내 재능을 나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금 더 여유로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물론 뭐 현금도 좋고 뭐 좋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야구가 주기 때문에 또 야구로서 어떤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또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함께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식으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게 좀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쉽게 또 접할 수 있으니까 올해도 정말 봉사하신 분들도 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봉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화이팅! 봉사를 통해 나눌수록 커지는 따뜻함을 전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들이 연탄 나눔으로 사랑의 온기를 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전선마저 얼어붙은 겨울날. 땅도 차갑게 얼어붙어 걷는 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위해 동참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자원봉사 홍보대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서울 관악구 삼성동 일대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날 연탄 1,800장을 비롯해 쌀과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나누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희 자원봉사 홍보대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저희 중앙센터 직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좀 하려고 오늘 관악구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마 밑에 고드름이 달릴 정도로 추운 날씨. 이날 현장에는 추위에도 이웃들을 향한 나눔 열기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홍보대사들은 직접 연탄을 각 가정으로 나르고 옮기면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태까지 거의 2년간 봉사를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약간 보람차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 마음 함께 나누고 하니까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고 연탄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할머니 또 이렇게 따뜻하게 잘 그 겨울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분들께 이런 연탄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 눈빛을 교환하면서 눈빛을 나누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위한 열기로 가득 찬 연탄 나눔. 홍보대사들은 지속적인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올해도 정말 봉사하신 분들도 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봉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또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또 함께 해주고 조금씩 이렇게 나누는 게 진정한 나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2023년은 모두가 대한민국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나눔의 열기 속에 펼쳐진 연탄 나눔. 연탄을 옮기는 작은 손길이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난로로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